자, 6.1 지방선거가 이제 공식 이 선거 운동한 지가 사흘째인가요? 나흘째군요. 나흘째로 접어들었습니다. 자, 지금 판세가 어떻게 되고 있을지 궁금한데요. 뭐 판세까지는 모르겠지만 지지율을 보면 저희가 조금 알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자, 정당 지지도가 이런 상황입니다. 아마 지난주부터 계속 많이 보셨을 겁니다. 굉장히 핫한 이슈였기 때문에요. 차장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41%였던 게 29%까지 갔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뭐 40%대에서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거에 나온 후보자들은 이제 공천을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공천의 풀네임은 공직 후보자로 추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당에서 이 사람을 공직 후보자로 추천할 테니까 유권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이 사람을 좀 뽑아주세요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천을 해준 정당의 지지율이 높다라면 그 추천받은 사람도 굉장히 응원이 되고 힘을 받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런데 정당 지지율이 낮다라는 것은 네. 그 정당의 공천을 받은 후보자의 인물 경쟁력이 탁월하지 않는 한 정당 지지율을 크게 그 넘어서는 어떤 표시, 그이 표를 모으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정당 지지율이 하락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에게는 상당히 좀 악재가 될것 같고요. 반대로 국민의힘 이 공천을 받은 후보자들의 경우에는 이 지방선거에서 조금 힘을 낼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정당 지지도에 이어서 저희가 또 준비한 지방선거의 성격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함께 같이 보시면요.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53%고요. 새 정부 견제가 36%입니다. 이런 결과에 대해서 민주당은 다소 마음이 급할 것도 같은데 어떻게 해석을 하시나요, 변호사님? 사실 이번 지방선거가 야당에게 굉장히 불리한 조건이라는 것은 그전부터 다 예상하고 있던 바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신 지 이제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선거이기 때문에요. 네. 당연히 새 정부에 대해서 힘을 몰아줘야 한다라는 여론이 있기 마련입니다. 게다가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이제 한미 정상회담까지도 굉장히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호재가 될 것이고요. 근데 그에 비해서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악재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박완주 의원과 관련된 성비 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국민들께 실망감을 주게 돼서 결국에는 이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야당으로서는 뭐 이거 어려운 선거라는 거 이전부터 다 알고 있었던 거니까요. 국민들께 더 어떻게 하면 진정성 있게 다가가는지 그 부분을 더 고려해서 정말 좀 진짜 절박한 심정으로 선거에 임하는 자세 그것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1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국민의힘에서는 텃밭이라고 불리는 이제 영남권을 찾아서 오늘 집중 유세를 하고 또이 야권에서는 수도권, 뭐 인천, 아직 조금 이렇게 승세를 잡긴 힘들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곳을 찾아서 집중 유세를 오늘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요, 이 야당에서 이 뭔가 깃발을 하나 들고 나왔는데 공기업 민영화 반대 그리고 반일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우선 정치권 얘기 들어보시죠. 갑자기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새 정부 들어서 검토한 적도 없고 제가 검토 지시 내린 적도 없고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께서 KTX와 인천국제공항 지분을 민간에게 팔자고 주장하셨습니다. 국민적 반발이 드세지자 이준석 대표는 전혀 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이 일단 도망가자는 말로 들렸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민영화할 계획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지방선거까지는 민영화를 발표할 계획이 없는 것 아닙니까? 박지원 위원장의 주장이 이런 겁니다. 민영화할 생각이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반일 관련 이슈까지 국민의힘 측 입장에서는 좀 뜬금없다 이런 입장인데 어떤 게 사실입니까? 네, 일단 재밌는 게저 화면을 보니까 박지원 위원장 마이크에 막말 정치인 아웃이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이거는 그럼 민주당에서 대체 몇 명을 아웃시켜야 될지 참 곤란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우선적으로 먼저 들고요. 민영화 관련해서는 전혀 뜬금없죠. 대통령실에 김대기 비서실장이 과거에 본인의 책에 일정 부분 이제 공기업이라 하더라도 지분을 민간이 가지게 되면 더 많은 견제와 감시 속에서 공기업이 더 발전할 수 있다. 그래서 국민에게 혜택을 더 많이 드릴 수 있다는 관점에서 아이디어를 기술했던 것인데 이게 현 정부 차원에서 인수위에서 국정과제 만들 때나 또는 대통령 취임 이후에 정부가 여러 가지 이제 정책을 설계할 때단한 번도 논의되거나 검토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굵직한 이슈라면
대통령실이나 정부에서 혼자 추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입법사항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 국회 협조가 필수적인데요. 지금 원내 지도부라고 할 수 있는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런 건 정말 제2의 광우병 선동, 제2의 생태탕 선동에 불과하다면서 윤석열 정부 내내 이 핵심 산업에 대한 민영화가 추진될 일은 없다라고 딱 잘라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지방선거 끝나고 이걸 바꾸면 국민들이 그 거짓말한 말 바꾸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심판을 하시겠죠. 그런 고로 지방선거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 향후 5년 동안 적어도 철도나 전기, 공항 같은 핵심 국민 어떤 기간 산업에 대한 민영화는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할 계획이 전혀 없는데 지금 민주당은 워낙 공격할 만한 거리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정부를 대상으로. 그러다 보니까 무리하게 좀 꼬투리를 잡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무리한 꼬투리입니까? 어떻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까? 민주당에서는. 저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약간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라는 그런 현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운영위원회에서 있었던 김대기 비서실장의 발언은요. 인천공항공사의 지분 한 30, 40%를 민간에 팔자 뭐 이런 취지의 얘기들이었거든요. 사실 김대기 비서실장 하면 MB정부 청와대에서 일하셨던 분이고 그리고 또 MB정부에서 그동안 공기업이나 뭐 공공기관의 민영화를 추진해 오다가 잘 안 됐었던 거 국민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번 윤석열 정부에 MB정부 출신들이 많이 참여하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김대기 비서실장 입에서 뭐 민간을 매각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요. 국민들 여러분께서는 민영화 다시 시작하는 거 아니냐. MB정부 때 인사들이 다 윤석열 정부에 들어갔는데 다시 시작되나 보다라는 당연히 걱정을 하실 수 있는 지점입니다. 네. 그래서 야당으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 부분이 전혀 고려된 바 없다고 하니까 앞으로도 고려되는 바가 없는지를 국민들께서 잘 지켜보실리라 생각이 듭니다. 지켜보셔야겠군요. 네, 자, 이 선거 이제 지역별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계양의 소식인데요. 자, 국민의힘에서는 윤형선 후보고요.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뛰고 있는 아주 관심 많이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서 세간의 이목을 굉장히 많이 끌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재명 후보 45.8이고요. 윤형선 후보 49.5입니다. 차장님. 네. 오차 범위 내 접전인 결과가 나왔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눈에 띄는 여론조사죠. 왜냐하면 불과 두세 달 전까지만 해도 전국을 돌면서 이 지지를 호소했던 대통령 후보 낙선하긴 했습니다만 그 이재명 후보를 이 계양을에서 25년 동안 그 묵묵히 일해왔던 후보가 앞선다. 그런데 이제 저는 저 여론조사는 지금 출렁이는 그 인천 계양을 민심의 이제 하나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지 저게 확정됐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더더군다나 이제 추세적으로 보면 그 이전의 조사에서는 이제 이재명 후보가 앞선 조사도 여러 개 있었기 때문에 네. 저 조사가 과연 투표 날까지 계속 지속될 것이냐. 더더군다나 여론조사는 여론조사 응답자의 합의지만 투표 결과는 투표장에 가서 투표하신 분들의 합의 이 결론을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론조사는 참고 지표로서 좀 유심히 지켜보는 이게 참고 자료 정도로 삼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만큼 이 접전, 뭐 접전을 벌이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 접전을 벌이는 이유가 이재명 후보가 워낙 또 거물급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좀 이런 여론조사 결과들이 나오면 왜 이렇지? 약간 좀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싶은데 개항을 부리니기가요. 그렇게 야권에 좋지만은 않은 것 같기도 합니다. 어제 보면은 그 얼마 전에 이재명 후보가 유세를 하고 있는데 예, 이 유세 현장에서 봉변을 당했습니다. 그 현장 한번 보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봉변을 당한 이재명 후보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머리를 훔치면서 이제 거리를 지나가는 모습인데 오늘 저 던진 남성, 60대 남성 같은 경우에는 구속영장이 신청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번만큼은 좀 안 좋은 행동이긴 했지만 좀 선처를 해달라 이런 입장까지 밝힌 것으로 조금 전에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 변호사님께 좀 여쭤볼게요. 사실은 이재명 효과를 노렸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런데 지금 보신 것처럼 분위기가 이재명 후보 자체부터가 뭔가 봉변을 당하고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만은 않아요. 어떻습니까? 이재명 효과 있습니까?
사실 이게 개인의 역량이나 뭐 후보 자체의 뭐 능력이나 이런 부분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아까도 이제 정당 지지율을 보셨겠지만 이제 민주당에 대한 정당 지지율이 낮아지는 것 자체가 이제 국민적인 실망감의 표현이시거든요. 근데 그 국민적인 실망감에는 우리의 전통적인 지지자분들이 지금 많이 또 실망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한덕수 인준 같은 경우에도 그거를 이제 가결해 줄 것이냐 부결해 줄 것이냐에 대해서도 당내에서 많은 격론이 있었거든요. 네. 물론 이제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새 정부에 대해서 이제 일할 기회를 주자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가결을 해주긴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반대표를 던지신 민주당 의원들도 많이 계시고요. 전통 지지자 측에서도 이거를 왜 가결해 줬느냐, 부적격자임에도 왜 민주당이 다른 입장이 취했느냐에 대해서 실망하신 여론들이 많습니다. 그런 이제 당에 대한 실망들이 전반적으로 반영이 돼서 이재명 후보에게까지 이제 어떤 뭐 역풍이나 후폭풍들이 가는 것 같은데요. 네. 이게 그 후보 자체가 뭔가 능력이 부족하거나 역량이 부족해서 뭐 효과가 없다라고 보기에는 일단은 지금 지방선거 국면 자체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은 좀 이재명 후보가 앞으로 이제 개항을 더 많이 다니면서 또 선거를 하면서 또 절박한 심정으로 국민들께 호소하는 방식으로 어떻게든 이제 호소를 해서 뭐 회복해 나가는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결국 이 11일 남은 이 기간을 잘 봐야겠군요. 네. 네, 민주당에는 그런데 이런 잡음도 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강성 지지층이고요. 일명 개딸, 그러니까 개혁의 딸, 개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들이 그러니까 박지원 위원장이 사퇴해야 한다라는 목소리 집회도 열었는데요. 위원장은 이에 대해서 이런 목소리를 저희와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이제 아무래도 이런 어려운, 무거운 큰 자리에 있다 보니까 다양한 의견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집회가 열린다고 해서 이제 이분들의 목소리를 좀 직접적으로 들어볼 수 있으면 좋았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있는데 들려주시는 목소리들 조금 더 가까이 듣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박지원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재명 위원장이 민주당에 설득해서 데리러 온 인물로 알려져 있잖아요, 차장님. 그런데 네. 이렇게 내부에서 사퇴의 필요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이 이 열흘 남은 민주당의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선거를 치러야 되는 정당의 입장에서 그리고 정당의 지금 비대위원장으로 활동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내분으로 비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정당에게도 좋지 않고 박지원 위원장에게도 별로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것이 이제 대통령 선거 패배 이후에 질서 있게 당이 재편이 됐으면 이제 저런 모습이 없을 텐데 아직 그 이제 과도기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대위원장 아닙니까? 임시적으로 지금 당을 이끌고 있는데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좀 못마땅하다고 해서 그 다른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이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을 뭐 비판하는 자유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제 비판이 너무 거세지다 보면 내분으로 비춰서 오히려 네. 지지하려고 하는 야권 지지층까지도 좀 실망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저런 모습은 민주당이나 아니면 박지원 위원장에게 되게 좀 안 좋은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소위 개딸들, 이제 개혁의 딸들 같은 경우는 이재명 후보의 어떤 지지자들로 알려져 있고 이재명 후보가 근데 박지원 위원장과 단장님 굉장히 그 유세할 때도 대선 유세할 때도 많이 도움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척을 지게 된 상황이 된 겁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지금 주인이 없어요. 대주주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이라 하여도 그 굉장히 스펙트럼이 다양한 거예요. 그 안에서 좀 강성 페미니즘을 중시하는 분들이 있고 그렇지 않고 야당으로서 정부와 세게 싸우는 게 필요하다. 이런 분들은 최강욱 의원이나 뭐 박한주 심지어는 박한주 의원 제명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분들이 있고 이 대선 패배 이후에 정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이른바 이제 군웅할거 시대인 셈이죠. 아직까지는 이재명 상임고문 후보의 리더십이 그래도 좀 살아있는 모양새입니다만 이번 지방선거 결과가 만에 하나 안 좋게 나온다면 그야말로 여러 개파가 사분오열하는 양상이 드러날 것 같고요. 저는 박지원 공동선대위원장이 이번에 채널A와의 인터뷰 내용을 참 정제되게 잘 하셨는데 그 이전에 이 개딸들이 소위 말하는 자신을 반대하는 개딸들 2030 아니고 50대 아니냐 이런 말을 했어요. 이거는 그게 설령 사실이라 해도 당의 지도부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이거든요. 지지자에 대해서 이렇게 편가르기라고 갈라친다는 거 그런 실수를 선거를 하다 보면 할 수 있는데 그 실수를 만회하기까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면 듣는 50대 당원들은 또 기분 나쁘겠죠. 50대가 사실 인구 비례상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지금 축을 차지하는 유권자 지형인데 아니 50대가 뭐 죄야? 문제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아무래도 정치 경험이 없는 분에게 너무 무거운 왕관을 민주당이 무리해서 씌워줬던 것이 아닌가 이제 비대위원 정도로 좀 경험을 쌓으면서 이런 어떤 정치에 입문했다면 지금 같은 여러 논란은 좀 덜 일어났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많이 듭니다. 네. 네. 그리고 이어서 이제 경기지사 여론도 한번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 나오다시피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 46%고요. 김동연 민주당 후보 38.5%입니다. 오차범위 밖에서 김은혜 후보가 앞서고 있다는 결과의 조사 결과고요. 변호사님, 이제 이재명 후보가 어제는 이제 김동연 후보를 지원 하는 유세 일정을 소화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지역에 어떤 영향이 있을 걸로 보시는지요? 아무래도 이제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인 고향이 경기도 이전의 성남시입니다. 이제 어제 이제 성남시에 가서 지지 연설을 하고 뭐 유세를 하고 이제 이런 장면들이 포착이 됐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성남 하면 또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아직까지도 좋은 이미지나 그리고 또 성남시장으로서 했던 또 행정적인 성공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그 이재명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적어도 이재명이 일 잘하는 시장이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시거든요. 그런 분들의 어떤 그런 지지율을 같이 모아서 김동연 후보도 경기도에서 일을 잘할 수 있는 후보로서 그 사람을 뽑아달라 이제 이런 유세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또 반등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계속 어떤 이 얘기의 결은 야권이 지금 상황이 조금 좋지 않다 이런 분석들을 계속 해주시고 있는데 야권에도 그래도 어떤 이 결집을 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13주기 추도식이 이제 예정이 돼 있기 때문인데 이 자리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참석하고 또 과거의 친노 뭐 친문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면서 이 소위 진보 세력들이 여기서 또 결집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차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뭐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제 이 자리에 찾아서 마지막 이제 국무총리였으니까요. 노무현 대통령의. 네. 거기서 이제 또 협치 이런 메시지를 전할 거라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이 마지막에 어떤 진보 진영의 결집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이십니까? 글쎄요. 그렇게 보기에는 좀 그 상황이 녹록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녹록치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추모 열기가 모아져서 그 정권을 창출한 것이 문재인 정부였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에 이 패적과 다름없었던 이 친노무현 진영 인사들이 대거 정치권에 다시 복귀가 됐고 거기에서 대표 주자로 선발해서 두 번의 이 대통령 선거 끝에 이 집권에 성공한 것이 친노 친문 진영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5년의 그 소임을 이제 다 마치고 양산으로 이제 복귀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다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던 추모식을 계기로 해서 다시 지지세를 모으겠다. 이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을 좀 훼손하는 겁니다. 왜 이제 영면하시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마저도 임기를 다 마치셨는데 다시 노무현 그 전 대통령을 팔아서 지지층을 결집시키겠다. 이것은 좀 과도한 욕심인 것 같고요. 이제는 말 그대로 전직 대통령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 애도하고 노 전 대통령이 그 살아생전에 그렇게 그 외쳤던 이 협치의 정신을 어떻게 계승하고 발전시킬 것인가 이것을 논의하는 자리로 좀 승화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네. 자, 마지막 순서로 열흘 남은 지방선거 이슈 분석해봤고요. 내일 열리는 추도식에서 어떤 모습들 포착될지는 함께 지켜봐야겠습니다. 세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